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대형 재난환경 변화와 현장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경기도 긴급구조지휘대 기능속달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실시간 정보 공유를 할수 있는 출동 지원 시스템과 경기도 광역 방재 물품들을 선보였습니다. 구영슬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태블릿 PC와 LTE 무전기를 활용해 본부와 화재 현장에서 이원화 대응이 이뤄지고 지휘 영상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상황 모니터링이 일사분란하게 진행됩니다. 대형 공장에서 화재가 일어난 상황을 가정한 경기도 긴급구조지휘대 기능숙달 훈련 현장입니다. 모든 전반에 가서 서로 공유해가면서 차량 배치라든지 전술 훈련 이런 게 가미가 됐기 때문에 많이 훈련이 급격화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16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대형 재난 환경 변화와 현장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실시한 훈련으로 실시간 정보 공유를 할수 있는 출동 지원 시스템을 활용해 진행했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긴급지원반과 수원 남부소방서 긴급구조통제단 현장대원 등 150여 명이 동원됐고, 경기도 긴급구조지휘대와 긴급구조통제단, 임시응급의료소 등이 가동됐습니다. 현장대원의 휴식과 회복 지원을 위한 경기도 광역 방재 물품인 재해용 텐트와 간이 침대 등 방재 물품도 설치됐습니다. LTE 무전기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리고 우리 재난 회복 텐트를 활용해서 현장에서 쉴수 있는 공간 갖고 이런 것들을 같이 하는 모든 소방서에서 본부하고 실시간으로 같이 훈련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계속 해나갈 계획입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이번 훈련을 시작으로 다음 달까지 총 4차례에 걸쳐 번역별 훈련을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경기지TV 구영슬입니다.